파이널 판타지 5. 예, 지금 다섯 번째 이야기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이야기 스토리가 저기 뭐야 물의 신전, 예, 가야 되는데요. 월스 거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바람이 멈췄기 때문에 여기서 배를 타고, 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는데 이 카르웬이라는 이 마을 북쪽에 있는 산에 가면, 예, 비룡이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예, 국왕님이 왕이 타고 있던 비룡이 산 꼭대기 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개를 만나서 개를 타고 비룡을 타고 월스로 가는 방법을, 예,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기 전에, 예, 방어구하고 무기 그리고 마법들을 좀 정비하고요. 그리고 출발을 하도록 하죠. 보자. 일단은 무기부터 좀 사볼까? 보자. 다거 이거 많죠 우리가. 이게 뭐야? 리갈 컷? 리갈 컷? 예. 이거 좀 좋을 것 같죠? 로드 하나씩 사면 될 것 같아. 스텝 로드 스태프? 아, 이거 하나 있네요. 예, 필요 없고. 스태프도 하나 있어. 아, 우리가, 다거. 다거도 많이 있고. 다거. 매직 스워드. 아이고. 이걸 사야 되는데. 예. 됐죠? 예. 그럼 장비를 해보죠. 이킵. 설, 예. 리갈 컷, 어택이 22. 오, 야. 예, 이건 다 좋네요. 다른 건 없죠? 아, 지금 칼만 샀으니까. 얘는 지금 스태프. 뭐 있고. 가러프. 다골 갖고 있군요. 예. 로드, 나이프. 로드가 더 좋다. 아, 어택이 낮아지는구나. 매직 파워가 조금 올라가고. 아, 차이가 얼마 안 난다. 나이프. 아, 다거로 가죠. 저거 어떻게 발음하는 거지? 대건가? 다건가? 칼 두 개 갖고 있어볼까? 아, 그렇게 안 되네요. 예. 다거. 예. 됐어. 무기는 다 됐고. 간단하네. 딴딴딴딴딴. 아이템 또 없나? 짠. 자, 브론즈? 나가보자. 지금 장비를 뭐고 하고 있죠? 이 친구부터 볼까? 다, 예, 가죽이네요. 가죽 헬멧, 가죽 갑옷, 가죽 장화까지. 자, 이거 사고요. 브론즈 헬멧으로 사고, 브론즈 이거 갑옷, 코퍼 브론즈 갑옷 사고, 코퍼 구리는, 예, 제가 써야겠구나. 파리스가, 예, 코퍼 되고요. 코튼 이거 좋나? 코튼 일단 하나 사보죠. 면으로 된 거네, 면으로 된 거. 마법사들은 저게 필요하죠. 자, 이제 설부터, 예. 옵티멈으로, 예, 최강으로. 오케이. 잘 됐어요. 렐릭? 저건 없었죠. 예. 저건 안 팔았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예. 다 됐다. 설은 다 정비가 됐고요. 레나도 옵티멈, 예, 최강 장비로 바꿔보죠. 코튼이 저 좋네. 그러면은 코튼 하나 더 사야겠네. 코튼이 없고 지금. 얘가, 예, 코퍼. 예. 됐다. 이게 유키먼트 옷이 뭐지? 웨이트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조금 좋네요, 더.
그러면은 여기서는 예. 이것만 하나 더 사서 예. 가로프 흑마도사 가로프에게 입혀주면 됐어. 이렇게 하면 이제 장비는 다 됐나. 좀 팔자. 아, 팔어. 필요 없는 거. 브로드 스워드 하나 팔죠. 네, 팔고 나이프도 뭐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네. 팔고 다거 너무 많네. 네, 하나 팔고요. 이거 뭐에다 쓰는 거지? 로드도 하나 있고 네. 엘릭서 하나 있고 눈약 아이드롭 하나 있고 다섯 개 있고요. 이게 뭐였지? 아, 미니 스프로프트 됐다? 이제 마법을 예. 정비하러 가죠. 마법을 구입만 하면 돼요. 마법은 책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예. 여러 개 사야 되는 건 아니고 딱 한 것만 예. 하나만 사면 모두가 다 살 수 쓸 수 있어요. 샀고 아이스 샀고 슬립 샀고요. 큐어 샀고 안티도트 있고 뮤트 예. 이거는 그 마법이나 주문을 쓰는 애한테 걸어주면 입을 막아서 예. 그걸 쓸 수 없게 하고요. 아머 이건 방어력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법 매직 화이트는 예. 이렇게 여기까지 다섯 개 생겼고 블랙은 이렇게 있는데 쓸 수가 없고 매직 자, 블랙 매직 화이트 매직은 뭐 쓸 수가 없고 다 됐네요. 예. 퍼브 사람들하고도 예, 충분히 얘기를 나눴죠? 예. 다 준비됐어. 이제 가자. 네, 월스로 가야 돼. 월스. 여기는 카르웬이고, 예, 항구도시 카르웬.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예, 지금 바람이 멈춰서, 예, 일반적인 배들은 다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에너지도 다 꽉 차있고요. 아이템 자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많이 사도 좋아요. 아 이거 너무 많이 샀다. 10개 11개 11개 사고 이거 하나 더 사고 아이드롭 다섯 개면 되겠다. 이거 두 개 아. 럭 멜릭 소프트 소프트 사면은 텐트 피닉스 다운 피닉스 다운을 하나 사죠. 아니 그래 사죠. 중요한 거니까 예, 저건 없으면 자 이제 북쪽의 산으로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가서 비룡을 만나서 월수로 날아가야 되니까요. 자, 첫 번째 크리스탈 만나는 것도 참 한참 걸리죠. 예. 그냥 공격해. 한 명이니까. 오, 야. 그래요. 7XP, 1 어빌리티 포인트. 예, 장비도 새로 갖추고, 예. 그러니까 이제 꽤 세죠? 화이트 따다다단 오 110 우와 볼트 한 방에 해주죠. 10? 아 전기 안 먹어. 전기에 강한 친구들이에요. 니들 바늘 공격 체력을 유지해줘야죠.
오, 115. 야. 볼트 안 먹히죠? 예. 아이스. 아이스 좋네. 예. 이쪽 동네들은 추운 걸 싫어하나봐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지도가 아니었지.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예. 우리가 저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이쪽에 한번 갔었죠? 전투! 어차피 텐트 한번 쓸 거니까 마법도 너무 아끼지 말죠. 아이스가 잘못했지? 빨리 끝내자. 자, 나이트 힘을 보여줘. 아이씨, 보여주라니까. 36. 어. 자, 다들 각자 제 몫은 합니다. 자, 레벨은 지금 8에서 금방 이제 안 올라가네요. 이제 초반. 자, 들어가기 전에, 예. 텐트 한번 쓰죠. 예. 텐트를 샀어야 되네. 됐고요. 세이브도 한번 하죠. 여기다. 오케이. 자, 준비됐죠, 이제? 애들 체력도 좋아졌고. 가자. 자, 아래쪽 뒤에. 아, 저기 저거부터 먹고 가죠. 저기. 야, 이상하게 생긴 애들. 블락스, 예. 딱 공격하고. 락 카터? 뭐지? 어? 무슨 소리야? 아이스부터. 예. 비석이죠, 비석. 예. 오, 아예 안 먹혀, 쟤는. 쟤는 달팽이 같은데. 달팽이처럼 생겼는데. 위에 집이 없죠. 예. 플래시. 아. 여기 안 막, 파이어 볼트, 뭐 이런 거 다 안 막히는구나, 얘는. 비석은 돌멩이니까. 깨줘야겠죠, 그럼? 깨줘. 어, 방어력도 꽤 세요. 예. 저걸 한번 보자. 얘들 스캔을 한번 해보죠. 예. 특징을 한번 지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이 12. 어, 꽤 센데? HP는 50밖에 안 되네. Weak against Thunder. 아. 썬더에 약해요. 전기에. 알았어. 다음에는 썬더로 구워줄게. 어, 레벨. 전부 다, 예. 9레벨로 됐습니다. 어, 세이브 포인트가 한 번 더 있겠지? 나갔다 오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소프트. 아, 이거는 뭔가. 어, 이것도 귀엽게 생긴 애들이네. 공격은 그렇게 쓰지 않고. 갈라캣이네, 갈라캣. 박쥐들이 날개를 지금 끼고 있죠? 박쥐 흉내를 내고 있어요, 흉내. 박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지? 아, 고양이잖아, 고양이. 뿅. 오케이. 자, 위쪽부터 왔으니까. 예. 점점 올라가죠. 저 아래쪽에는. 자, 아, 저기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분명히 저 아래는 뭔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놓치고 갈 수 없지. 자, 어, 프리머티브 어때?
자, 해주고. 어이. 전기 먹여줄게. 볼트. 좋았어. 나이셔. 쟤들은 방어력은 좋은데 HP가 많지 않았었죠 아까 전에. 스캔 해봤죠. 다른 애들도 예 스캔을 계속 해주면서 빠르게 전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좋았어. 일단 얘부터 공격해. 쟤네들은 모두 얘를 공격하고. 아 스캔을 한번 할걸. 와우. 자 쟤들 비석들은 끝이 났고. 스캔 하죠? 네, 스캔 해보자. 얘는 어디 약하나? 레벨 11이구요. 120 HP. 아, 얘는 불이 약해. 그냥 죽어. 자, 레나가 HP가 좀 약하죠? 마법 쓰긴 좀 애매하고, 포션 하나 씁시다. 두 개 씁시다. 네. HP가 좀 적은 편이니까 오케이. 이 그렇지. 이걸 지나가고 그냥 지나갈 순 없지. 아 피닉스 다운 이거 봐요. 1000원짜리 안 가져갔으면 엄청 서운할 뻔했어요. 자 싸우고 스캔해보자. 너희들은 누구니? 캣키. 아 고양이 키. 스캔 위아래로 내가 훑어주겠어. H100이고 오 뭐 강 위크포인트가 없네요. 그럼 뭐 위크포인트가 없는 애들은 대부분 다 약해. 40 달라캐. 오 날 피했어? 그렇지. 오, 뜨거운 불맛을 봐라. 빅토리. 자, 이 전투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별로 긴 길이 아닌데도 한참 걸려요. 자, 해주고. 일단은 어, 쟤들은 이제 다 알았죠. 네. 저 집이 없는 달팽이는 불에 약합니다. 이제 죽여주고. 어 미스가 좀 많네. 파이어. 어 달팽이들보다 제가 먼저 죽었네. 에너지를 계속 보충해야죠. 빅토리. 아. 전투 진짜 많다. 슈어. 여러분. 불의 뜨거운 맛으로 구워 주지. 나이트의 강력한 120. 자, 드디어, 예. 바깥으로 나왔죠? 어, 야. 원근감 보세요. 예. 어, 진짜 높이 올라온 것 같죠? 빨리 공격해. 에너지를 빵빵하게 채우면서 올라가겠습니다. 115. 오.
네, 너는 불 한 방으로. 150. 레나 화이트 레벨 3. 네. 갈럽 캔 잠 레벨 블랙 레벨 3. 파리스도 저 대쉬. 대쉬가 뭐였지? 어빌리티. 이런 거는 뭐 원래 있는 거고. 이스케이프. 대쉬가 hold cancel while working to double working speed. 아, 예. 이거 있으면 빨리 갈 수 있어요. 됐다. 아, 그렇죠. 이게 있어야 좀 빨리 하지. 아, 너무 답답했어. 불의 맛을, 불지옥 맛을 봐라. 빅토리. 저 뒤에 뭐 없죠? 예. 네. 들어가자. 다 왔네, 벌써. 자, 보자, 싸우자. 화이트. 화이트. 예, 화이트와 파이트. 블랙, 일단은 이걸로 얘네 둘을 먼저 없애죠. 네, 오케이. 좋았어. 빨리, 우리가 먼저. 죽었다. 집 없는 달팽이. 이게 뭐지? 오, 독초네, 독초. 아이고, 예. 이런, 독초를 밟았어요. 오, 다들 상태가 안 좋았죠. 아. 마법이 쓰자, 마법. 마법, 지금 MP가. 없네. 아, 아이템. 아까 전에, 이거, 아, 이걸 4개나 써야 되겠네. 그래도 사오긴 잘했네요. 밟으면 안 돼. 조심해서. 깜짝아. 자, 또 못 봤던 앤데? 코카트릭스. 코카트릭스? 쟤는 뭘 좋아할까? 아이스를 한번 줘볼까? 55? 잘 먹히는 것 같진 않죠? 이따가 스캔 한번 해봐야지. 혼자 저렇게 나오면 뭐 별로 무서운 적은 아니고. 이야. 세이브 포인트. 너무 기다렸어요. 네. 세이브 하기 전에 아이템. 네. 텐트. 텐트를 충분히 사죠. 예, 다음에 올 때는. 자, 세이브도 하고. 여기다가. 오케이. 자, 상태도 좋아졌고. 가보자. 저기 뭔가, 예, 있습니다. 뭐야. 아버님이 모자? 어이구, 화살이 맞았어요. 레나가 독에 걸렸다. 레나! 어이구,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저 누구야? 마기사. 비룡을 쫓아왔지만, 영 보이지 않군. 비룡을? 비룡의 알은 비싸다고? 이건 타이쿤 왕의 왕녀. 아저씨에게 좋은 선물이 되겠어. 좋은 선물? 그만해!
이야, 대단하죠? 어이구, 어이구. 떨어져 버렸네. 떨어져라. 뭐냐? 오, 기어 올라옵니다. 예. 근성이 있죠? 여자지만, 예. 이야, 호호. 줄을 연결해서, 예, 절벽을 건너왔어요. 어, 다 죽여주마! 어. 마 기사죠? 어. 오, 야, 스타일 좋은데? 마음에 들어요. 자, 일단은, 나부터 살자. 어. 나부터 살고. 네. 슬립을 한번 써볼까? 어. 잠들어라! 안 걸리네. 크리티컬? 어. 공격하고 있네, 너는. 스캔을 먼저 하죠, 예. 약한 점을 알아야 돼. 그래야 쉽지. 레벨 8에 410 남았고, 오, 뭐야. 아이스도 우리 써봐야지. 아이스는 좀 약하네. 어. 이 아저씨 위험해. 예. 가로프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졌죠? 아까 크리티컬 한 발 먹었어요. 어이, 뭐야. 뭐 이상한 애를 데리고 왔네. 어. 일단 파이어부터, 예. 우실. 오, 야, 90. 강력하네요, 예. 스캔, 오, 야, 야. 누구부터 죽여야 돼? 아, 뒤부터 죽여야 되나? 스캔 해보고. 레벨 8에 647. 아이스. 오, 죽었어. 아, 씨. 아이템, 예, 피닉스 다운. 아, 1000원짜린데. 아깝네. 죽이면 안 되죠, 예. 바로, 예. 해주고. 어, 죽지 마, 죽지 마! 아이씨! 일단 뒤에부터, 예, 먼저 해결을 해야겠어요. 예. 포션으로 더 좀 해놓고. 아. 어, 그래. 어, 다행이다. 어, 죽지 마. 죽지 마. 어, 뭐. 그 다음에, 어. 어, 일단, 예. 계속. 뒤부터 없애죠. 예. 태클, 어우, 야, 씨. 뒤부터 죽여야겠다. 어, 됐어, 이제. 예. 일단은, 세 명을, 예. 아, 쟤네들을 전투할 때 뒤로 보냈어야 되는데, 아. 그 다음에, 볼트, 전기로 한번 공격해보죠. 55? 아, 거기서 거기네. 그럼 그냥 또 공격하고. 어, 그래서 쟤를 때려. 아이템, 픽스 다운. 아이템, 포션. 어, 죽지 마! 죽지 마! 때려주고. 때려주고. 치료해줘! 그래, 이 정도 돼야. 아, 겨우 이제. 오, 위험하다. 어. 아이고, 그, 때리면 어떡해. 그냥 때려, 아이. 그냥 때려 죽을 때까지. 어, 야, 아슬아슬했죠. 야, 15 남았었는데. 잘 싸우고 있네. 파이어, 예. 스파이트. 야, HP가 꽤 세네.
맷집이 있죠? 어우야 조금 까다로웠어요 저두가. 예. 파워? 휩? 채찍하고 뭔가 또 파워라는 약물을 줬죠? 아 화리스 고마워. 야 걔한테만 고맙다 그래. 자 일단 애들을 좀 추스려야죠. 됐어. 이렇게 전투가 있었으니까 거의 이제 다 온 것 같죠? 어 저기있다 비룡. 비룡 심한 상처다. 지금 치료해줄게. 어 레나 뭐하는거야? 예. 지금 비룡초로 치료해주면. 어 저기 있었구나. 어야 자기가 독에 예. 중독되는 것도 개의치 않고 비룡초를 비룡에게. 어 쓰러졌죠? 건강해져야 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정말 착하다니까. 야 너는 와서 뭐했냐? 그거 날아가서 먹고 있으면 되지. 아이고 슬퍼. 예 슬퍼하죠? 어? 괜찮아졌어. 레나의 독이 치료됐다. 비룡 고마워. 건강해졌으니 이제 가자. 높은 곳은 싫어. 예. 아, 이 주인공은 또 고소공포증 같은 게 있죠. 하하하. 다음 기회 또 이렇게 웃어주는 또 이거 타라고 웃어. 자, 비룡에다 올라탔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이제 비룡을 탈 수 있게 됐네요. 비룡은 예, 날아다니긴 하는데 아주 높게는 못 날기 때문에 예, 이런 산들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바다는 뭐 충분히 갈 수 있겠죠? 또 마을에 가서 조금 쉬었다 가야겠네. 예, 아이템도 좀 사고. 예. 그래요. 예. 자, 파이널 판타지 5. 예, 지금 물의 신전 있는 월스로 가기 위해서 아주 우여곡절 끝에 이제 비룡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룡을 타고 예, 바다를 건너서 월스로 가서 예, 물의 신전에 있는 물의 크리스탈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또 지켜야겠죠. 예. 자 그럼 다음 편에서 물의 크리스탈을 향해서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편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